보아스가 룻을 알게 되다. 보아스가 룻을 알게 된 것은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룻기 강의 제세 번째 시간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삭을 줍는 룻. 그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필연적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습입니다. 그 만남은 우연함이 아니었고, 룻은 보아스의 보호를 받는 가운데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 보리 이삭입니다. 이 탐스러운 보리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룻기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알게 되는데, 오늘 룻을 말하기 전에 룻의 고향 모압을 깊이 분석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룻의 신분을 알아보자 말입니다. 룻은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 룻은 엘리멜렉의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은 요단 동편에 있는 고원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압은 사해바다 수면보다 131m가 높은 지역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사해바다거든요. 사해바다 이 수면보다 131m가 높은 지역에 모압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 바다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지중해 수면에서 보면은 430.5m가 낮은 지역입니다. 이 측정은 2016년에 측정된 기록입니다. 지중해 바다에서 물이 이곳으로 온다면은 얼마나 높은 큼직한 놀라운 폭포가 이루어지는데 이 폭포 높이가 430.5m 높은 곳에서 물이 떨어지는 지중해 물이 떨어지는 현상이 빚어질 것입니다. 엄청나고 놀랍습니다. 이 모압이 사해 수면보다 131m. 여기 모압인데, 이 모압이 아마 이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압이 얼마나 높은 지중해 해수면보다, 사해 바다 수면보다 131m 높은 지대의 모압입니다. 하지만 지중해 바다보다는 259m가 낮은 지역입니다. 그 지중해 물이 다 이리 들어온다면은 이 모압은 해저 259m 수장돼 버려요. 놀라운 모습 그림이 여러분에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만일 지중해 해수가 이곳으로 흘러 들어온다면 바닷속에 잠기는데 259m 바닷속에 모압이 잠기고 맙니다. 이 모압을 말하려면은 모압은 그 기원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모압 족속의 그 기원, 여기 이 사해 바다고 여기가 지중해 바다입니다. 지중해 바다이고 여기 사해 바다이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입니다. 이 모압이고 요 위에 암몬입니다. 그러면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모압은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큰딸의 관계에서 난 아들이 모압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래 아버지와 둘째 딸의 아들이 암몬 족속이 되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사실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 얘기가 읽혀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아버지, 그 조상이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에서 맺어졌다. 정말 아름답지 못한 불륜 가운데, 그 불륜 가운데 태어난 자식들 후손이다 말입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이 모압 족속의 딸,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어떠한 인물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주어지지 못한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모압 족속은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 모압이 그 조상입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이 아비의 소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압이란 히브리어로 아비의 소생이라 말입니다. 아비의 소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널 당시에는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모압이었습니다.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뜰림에 잡히어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니라. 출애굽기 15장 15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아모리 왕 시혼이 이 땅을 아르논까지 모두 빼앗던 기록이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압 왕이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을 하게 했던 기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람이 결국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면, 행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되게 하는 그런 범죄에 이르게 하는 일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결국에 가서는 자기의 생각대로 인간 생각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놓고 인간 뜻대로 말하고 전하고 하다가 결국에 가서 지옥 백성으로 이끌어오는 이런 인물들이 없자니 있음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반란과 같은 인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 드돌 사람 부월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전절의 말씀 같이 발락이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축복을 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발람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였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는 데 일조하였던 것은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징벌이 재앙이 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암몬이라고 하는 것을 또볼수 있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출애굽기 19장 38절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암몬, 이 암몬, 암몬 조상의 조상은 아버지와 둘째 딸의 관계에서 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암몬이라고는 히브리 말로서 나의 친족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우리는 이 성서 속의 역사 기록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암몬이나 모압은 아비, 아버지, 룻과 둘 딸의 관계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말씀으로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불러낸 백성을 저주하게 하고 애굽에서 나온 광야길에선 나그네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돕지 아니한 것은 암몬과 모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였던 기록이 민수기 22장, 25장, 여호수아 3장 등에 소상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모압의 민족사를 보아왔습니다. 모압은 분명히 하나님의 총회에 될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아야 하겠습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할 민족이 여기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출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기에 와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을 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범죄케 한 일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하였습니다. 그 기록이 민수기 22장, 25장, 여호수아 3장 등의 소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평안과 형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 속에 오늘 보는 룻은 조명해 볼 때에 이러한 관계, 여호와 총회에 영원히 들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이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룻은 엘리멜렉 가문에 일단 들어가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민 가는 그 일부터 잘못된 이민의 실패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과 둘째 아들 모압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이 일도 역시 잘못됐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 모압으로 이주해왔던 이민의 가정 역시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패가 망신했습니다. 룻기 1장에서 우리는 잘 보고 왔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결혼시킨 두 아들 말론과 기론 두 아들 역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은 것은 나오미 과부, 늙은 과부, 젊은 두 과부 남았습니다. 베들레헴의 풍년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나오미와 룻과 놀라운 인연이 맺어집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가는 그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죽으리다. 사생결단하는 루스의 그 모습, 나오미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와서 누구를 만나느냐?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이들의 평안과 형통을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잡으로 맞이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이지만 나오미는 모두 잃어버리고 청산하고 빈손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빈손으로 돌아간 빈손 들고 앞에 가 주를 생각할 때에 주를 생각하는 그 아름다움 나오미는 다 잊어버려 이제 빈손으로 돌아가는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잃었습니다.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룻을 함께 얻어 가게 되는 그 발걸음. 나오미가 잘못된 모든 것을 청산하고 돌아가려는 것은 회개의 심정이었습니다. 이때 룻은 시므온의 하나님을 바로 보았던 것입니다. 시므온가 다 잊어버려도 잊어버리지 않은 그 하나가 있으니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시모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겠다 이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룻을 보게 됩니다. 룻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정말 놀랍습니다. 룻이 이 룻은 가장 천한 일을 하는 희생자였습니다. 결코 시므를 따라와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룻이 아니라 따라왔더니 겨우 천하게 천박하기 그지없는 이삭 줍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시므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던 룻. 풍년이 든 베들레헴에 왔지만 막막하기 여지없었습니다. 뿌린 씨앗이 없으니 추수할 것이 없었습니다. 파종한 것이 없으니 수확할 일이 없다 말입니다. 그 과정이 막막합니다. 이 당시에 가장 천하고 가난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그 일이었습니다. 파종한 것은 없지만은 남이 파종한 그것에 추수하는 그것에 흘려놓는 이삭을 주어서 생활하겠다는 것입니다.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게 되는 일이라 말입니다. 하루 왼종을 죽는다고 할지라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것도 마다할 수 없는 수확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벼를 베는데 이삭을 줍는 자가 요 뒤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하겠느냐 말입니다. 허락할 놈 그 집 주인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허락 안 합니다. 볕단 다 거두어 간 후에 이삭 줍는 것은 말하지 않을 겁니다. 벼를 비고 있는 가운데 이삭을 줍는 것은 허락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룻에게는 비천한 일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무시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덤벼들었습니다. 룻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포기하였습니다. 내가 어떤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희생의 그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룻과 같이 과감하게 내가 일어서는 인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시작하는 인물 되시길 바랍니다. 룻은 그 결심의 일에 지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체면 차리고 그럴 사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 가문에 시집 올 때 형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압에서 내가 생활할 때에 이러한 천박한 일은 하지 않았었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서와 같이 나도 내 친정으로 돌아갔다면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므를 따라온 길이 겨우 이삭 줍기 신세란 말인가 하고 그 자신을 비관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나 내가 이러한 처지라고 생각한다면 결단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삭 줍는 일이라고 가장 천박한 일이라고 내가 그곳에 손을 담글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루데가는 그 모든 어떤 것도 생각할 여지 없습니다.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삭 줍는 그 일이라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것뿐이었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머뭇거리는 자세도 아니었습니다. 이삿짓는 그 일에 결단하는 그 일을 지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데, 때로는 봉사하는데, 식당에서 그릇을 닦는 일이라고 한다면 마다하겠습니까? 아니면 봉사자들의 신발에 질탕이 묻어있는 것을 씻어주고 닦아주고 털어주는 그 일을 한다고 할때 마다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라도 어떤 봉사라도 과감하게 손을 댈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루스는 자기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로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중이니이다. 룻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로 따라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중이니이다. 룻은 쉴새 없이 이삭을 줍는 그 일을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일에 열중하고 충성하는 자는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룻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그것에 보아스는 보아스의 인정을 받게 되고 보아스는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룻은 가장 천한 그 일을 하였습니다. 자기 일에 열중하는 그자, 때로는 험담하는 일들이 있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비방하고 험담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짓눌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일에 열중하는 그 일, 자기 일에 열중하는 그 일은 험담을 할 사이가 없습니다. 비방하고 험담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말썽을 피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왜? 내 일에 열중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고 충성 봉사하는 사람은 말썽을 피우지 않습니다. 말썽 피울 사이가 없습니다. 룻에게는 단 사이에 떨어져 있는 이삭 줍기가 바쁩니다. 그 이삭을 주어서 시므에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아름답게 보여졌습니다. 룻은 자기가 할수 있는 일에 충성할 것뿐만 아니라 진실하였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실하였습니다. 단 사이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설적하고 단에 있는 그 이삭을 갈고 칠수 있지만은 그러지 않았던 룻이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단 사이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는 허락을 받았으니 그것을 주었습니다. 만일 부정한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단 사이에 있는 이삭도 죽고 단에 있는 이삭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했다면 추수꾼에게 들켰습니다. 발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정함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주는 정직한 직원을 원합니다. 부정한 직원을 원치 않습니다. 비록 사업주만 그러하겠습니까? 사회 어느 곳이든지 일하는 자가 충성하고 진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는 진실한 정치인, 기업주, 종업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 인물이 곳곳에 많이 많이 있습니다. 돌출되고 있습니다. 육과 같은 인물이 되어야 할 것인 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우선 말없이 베푼 효성스러운 자였습니다. 결단하고 충성스러운 희생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없는 것이 더 많이 있지만은 진실한 인물이었습니다. 남의 것과 나의 것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서 안 될 일을 잘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인물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러한 룻을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저 룻을 나오미를 따라온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어머니의 하나님인 내 하나님이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죽고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버리면 벌 위에 벌을 그러한 신앙 고백하는 그 룻을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룻의 삶의 진실함을 보았단 말입니다. 룻에게 나타난 이름에 보여지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룻기 전반에 나타나는 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관하여 읽게 되면 그 이름 속에 나타나는 귀한 연관성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룻기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보아스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됩니다. 보아스의 행동을 보면서 보아스의 말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밭이 나옵니다. 이것은 교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따가 나올 얘기입니다만은 다음 시간인가 나올 얘기입니다만은 내 밭에서 떠나지 말고 이 밭에서 이삭을 주라 하였습니다. 보아스의 밭은 주님의 교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을 줍는 룻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룻을 교회 성도를 보게 됩니다. 룻이란 인물이 나타날 때에 교회 성도 내가 룻과 같은 인물인가 라고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오미가 나옵니다. 나오미는 성령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 자체가 성령이 아니라 나오미 볼 때에 아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이 나옵니다. 모압은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잡다하고 범죄투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원치 아니하는 모습들이 세상에 줄비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을 보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말씀의 집, 떡집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보아서 룻기를 읽을 때 보아스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시다. 보아스의 행동을 보면서 보아스의 말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보아스의 밭엔 주님의 교회를 보게 되고 여기에 이삭을 줍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룻은 교회 성도를 보면서 여러분과 내가 룻과 같은 성도인가 한번 자신이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루스의 시모였던 나오미는 성령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의 말을 잘 들은 것처럼 나오미의 말을 루시 들은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되어져서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베들레헴을 향하여 간 떡집, 말씀의 집으로 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보아스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백성 어떻게 사랑하고 희생하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밭을 보면 교회를 보게 되고 보아스의 밭도 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밭도 있지만은 보아스의 밭에서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보아스의 밭이란 주님의 교회를 말하며 많은 교회당이 있지만은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교회인가를 주님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룻기를 계속해서 보아나가며 베들레헴 떡집 말씀의 집으로 가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모압이란 곳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처럼 세상살이에서 우리는 말씀의 떡집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을 보면 떨어져 흩어진 알곡을 줍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루스는 성도라고 본다면 놀랄 것이 많습니다. 모압 족속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지 못할 족속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룻이 하나님의 총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엘리멜렉 가족이 나오미와 함께 난 아들이 말론과 기론이 있었습니다. 이 말론과 기론 그 사이에 있었지만은 결국 가서 말론은 룻과 결혼하였고 기론은 오르바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론 죽고 말론 죽고 그리고 엘리멜렉도 죽었습니다.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와 남았습니다. 늙은 과부와 생과부 두 남았습니다.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죽고 어머니와 함께하고 어머니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벌 위에 벌을 받겠다고 하는 루스의 놀라운 신앙 간증을 듣게 됩니다. 나오미와 루스는 같이 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 이 루스는 자기 본 남편 말론이 죽은 뒤에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 아들이 오벳이 되고 그 오벳의 아들이 이새가 되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룻이라고 하는 사실. 이 룻은 어떤 인물입니까?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총에 들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총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되었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결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무학과 같은 세상에 있는 나를 나오미 성령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는 성도라는 칭호를 받는 자격이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 교인입니까? 아니면 성도입니까? 아무 무슨 무슨 교회 교인이라고 한다면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면 그 교회 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되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교인과 성도는 결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성도입니까? 아니면 교인입니까? 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인과 성도는 다른 것입니다.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입니까? 교인입니까? 이것은 다릅니다. 교인과 성도는 다릅니다. 교회 출석하였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교인입니다. 교인과 성도는 다른 것입니다. 교회 등록하고 출석하면 그 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나 그를 성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무리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무리에 속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개중에 교인의 일부가 사기치는 일도 있습니다. 못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모압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욕하고 비난하였습니다. 그 일의 주역자가 직분이 목사이고 장로일지라도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기치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행동하는 이는 목사, 직감은 목사이고 장로이고 전도사이라 할지라도 결코 성도는 아닙니다. 그는 교인입니다. 나오미를 보면 룻을 살펴 보살피고 격려하는 모습에서 성령님께서 성도를 보살피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압은 세상을 표현해 봅시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보를 원치 아니합니다. 저주와 악담과 함께 잘못된 하나님의 사람을 동원하여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교인이 되지 말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베들레헴은 이름 그 뜻이 가진 것이 같이 떡집, 말씀의 집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한 말은 떡집이라는 말뜻입니다. 떡집이라는 말은 이 말은 벳, 집, 뜰문, 지하, 감옥, 궁전 등을 뜻하고 있습니다. 레헴이란 말은 식량, 빵, 곡물, 떡 등을 말합니다. 이래서 벳레헴 이 두 말이 합하여져서 떡집이란 말입니다. 우리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 할 때에
아, 떡집에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바로 여기가 떡집이로구나.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생수라고 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것은 말씀이 있는 곳을 벗어나 세상으로 향하여 간 모습을 그려본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말씀 있는 곳을 벗어나서 세상이라고 하는 모압으로 가서 잘될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패가 망신하였습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룻과 함께 말씀 있는 그곳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의 풍년이 든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여되었던 그곳에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풍년이 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지 말아야 합니다. 뇌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룻이 부모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섬겨야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공경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